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던 하루였었고요.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중반을 향해서, 벌써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FOMC는 12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면서, 그리고 2140에서 80으로 레인지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논리는 이제 바로 미중무역 분쟁, 그리고 환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다 예상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2140까지 어저께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주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트럼프에 관한 악재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2220까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장 막판에도 거의 뭐 반등하지 못하고 그대로 마감을 하는 상태입니다. 더 걱정되는 거는 이제 CME 야간 선물 현재로서는 9시 10분 정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장 시작하자마자 6시부터 하락해서 지금 뭐 벌써부터 0.25% 하락하면서 0.7포인트나 선물시장에서 내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사롭지 않아요. 지금 가장 문제가 지금 복잡해진 미중 계산법 관련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던 게 오늘 또 나왔는데요. 이거죠. 이제 제가 그동안 강조드리던 거는 단계적 이 미중 관세에 관련돼서 단계적으로 철회할 가능성과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1단계 합의를 앞두고 이제 미중 관련해서 기싸움이 있었죠. 중국은 관세 철회하자, 미국은 아직 모르겠다. 근데 트럼프가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공식 입장이 나오면서 단계적으로 뭐 합의 이런 얘기를 둘째치고 합의는 오케이. 근데 1단계 무역 합의가 곧 타결될 수 있다. 오케이. 단, 미국에 좋은 것이어야만 받아들일 것이며, 이 타결이 불발될 경우에는 대중국 관세를 대폭 올릴 것이다. 완전 으름장을 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뭐 무슨 어떤 예언을 하자는 게 아니라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 트럼프 관련해서 시장이 다 좋게 봤어요. 다 합의 될 것이다. 뭐 좋다. 이렇게 언론들이 도배를 했지만 저는 사실 이 트럼프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상황이었고 이게 이제 어제 새벽에 트럼프 2시에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미국은 사실 나쁠 게 없죠. 이거는 합의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에 좋아야만 합의하겠다.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나쁠 게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아시아 시장, 중국 시장, 뭐 유럽 마찬가지고요. 한국은 더할 나위 없이 미국만 오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는 사실상 강제 휴식에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나 업종이 아니면 사실상 이게 또 하루아침에 타결이 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봤을 때 12월 FOMC까지 분명히 그 기회는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현금 보유한 상태에서는 일단 조금 시장 자체를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니나 다를까 전업종 거의 전기전자 업종의 몇몇 종목 빼고는 전업종 하락했고요. 제약 바이오주는 상한가 친 것도 CMG 제약 뭐 시밀러 관련해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개인들한테 인기가 많은 바이오주는 거의 수급이 한 바퀴 돌고 지금 뭐 공포 직전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네요. 미국만 좋다. 그리고 보험 유틸리티 송신 상승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개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그런 업종이고요. 전업종이 하락했다라는 부분. 이거죠.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변동성이 사실은 오늘 그나마 잘 버텨준 거예요. 2120이라는 전 저점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버텨줬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시장의 흐름 자체는 공포 분위기는 맞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아직 반격을 못했어요. 중국이 그대로 지금 당하고만 있는 상태인데 중국이 맞불을 놓는다면 저의 그냥 순순히 뇌에서 나온 생각인데 막상
혹시나 이제 중국이 또 참다 맞불 작전으로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그때는 조금 더 시장이 암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어저께 말씀드렸던 자동차 관세 이슈 관련해서는 이제 지난 그 5월 달 이후에 6개월이 연기된 상태고 이제 11월 13일 전후에서 발표 예정인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 봐서는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뉴스가 나오면은 조금 밀리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길게 보면은 당연히 호재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빠질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는 그런 한번 꼬아서 생각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미국만 좋다라는 두 번째 근거는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까지 같이 압박했어요. 어저께 중국에 대한 으름장을 놓은 다음에 이 12월에 금리 인하에 관련해서도 연준이 협조적이었다면 주가가 25%는 더 올랐을 것이다 하면서 12월에 관련한 금리 인하 이슈는 아마 트럼프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복잡해졌어요. 어쨌든 고려할 것도 많고요. 이럴 때는 사실상 원래는 좀 좋게 보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2140 부근에서 2180까지 그 작은 레인지 안에서 아웅다웅하기에는 사실상 하방이 더커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최근에 제 방송이 인기 많아져서 저도 이 인기가 많아졌다기보다는 관심이 많아져서 최근에 오르는 시장이었으면 참 좋겠지만 사이클상 계속해서 오를 순 없어요. 우리 제가 9월부터 다시 복귀할 때 9월, 10월은 시장이 정말 좋았거든요. 상대적으로 11월도 기대를 했지만 지금 글로벌 매크로 상황이 썩 좋진 않은 부분. 그래서 재미없는 제 방송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2020년도를 준비해야 되는 마당에는 반도체를 계속해서 지켜볼 거고요. 어쨌든 몇몇 해를 제외하고는 코스피 대비해서 늘 아웃퍼폼 했던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차화정 2000년대에 이끌어줬다면 이제 2010년에 IT, 2020년대도 IT 해서 특히 5G는 일단은 한 사이클이 이제 돌아갔어요. 실적이 다 발표되고 생각보다는 좋지 않다고 나오면서 우리 보던 서진이나 KM은 일단 한 타임은 이제 사이클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 측면에서 수출 주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서 우리 관련된 뭐 대형주들, 현대차나 관련 몇몇 종목들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또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싸다는 거는 일단 대형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싸다는 게 정말 매력적으로 보여요. 다 사고 싶어요. 사실 저도 지금. 근데 이 부분들을 잘 참아내실 수 있는 분들만이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잘낼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어제 그대로인데 일단 저도 선별을 해야 돼서 이 제가 1차적으로 그 포트에 담은 것들, 아니, 그 포트 담은 거 아니라 이 바스켓에 담은 것들은 빼진 않았어요. 저도 여기서 선별을 해서 이제 포트에 편입을 할 텐데 일단 서울 반도체와 다 LED 관련된 종목, 서울 반도체 그리고 속썩이고 있는 실리콘옥스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지금 뭐 거의 횡보한 지두달 가득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거래량이 작아서 일단 패스합니다. 모닝 IPS 사실 수급이 붙어 있는 게 좋기는 한데 일단은 거래 터지면서 꺾인 거가 조금 걸리는 부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LED 관련해서는 OLED 관련해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제일 좋아 보여요. 어쨌든 아픈 손가락을 잘라내고 이제 주가 반등의 그런 신호탄을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고형 사실 이 10만 원짜리가 개인들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이 진짜 OLED는 아니지만 3D 반도체 생산 관련돼서 검사하는 장비라서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그 먹이사슬 사이클상 제일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한 타임 올라있기 때문에 저도 못 잡았어요. 그 때문에 조금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받기를 좀 기다려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주 좋아 보여요. 또 약간 눈을 한쪽으로 돌리니까 또 이런 게 보이네요. 자, APC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LED 종목 관련해서는 선빵을 먼저 쳐줬어요. 어제 급등하면서.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밀리면서 좋은 분위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정보 매매에 들어간 GV는 뭐 오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계속 그 상황에 있습니다. 물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코인택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마 50원 올랐던 것 같아요. 어저께 거고요. 1,400원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덜 받는 종목이 참 우량주인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의 우량을, 저 시장에, 시장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200일선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또 시장에 관심을 덜 받는 업종들이 장이 안 좋을 때또 주목을 받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나는 주식을 예수금에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뭐 나의 예수금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손해보는 것 같다. 느낌이 하시는 분들은 저는 코인텍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꼭 여러분이 해주세요. 저 이제 휠라 꼴납니다. 허리 휠라 어제 제가 그 댓글을 보고 너무 크게 웃었는데 오늘 다행히 반등을 해줬지만 참 이게 강한 추천은 정말 저한테 득이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응원해 주셨던 분들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1,400원 맞네요. 오늘 1,400원에 어제 제 방송 보시고 사신 거 아닙니까? 이또 많이 들어왔네요. 아무튼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이제 또 받쳐준다면 공매도 자체는 사실 미미한 수준이라서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폐기물 처리 업종이 갑자기 막 그렇게 막 올라가진 않을 텐데, 안정적으로, 요렇게만 올라가주면 참 좋을 텐데요. 자, S&P도 지금 몸통이 꽤 큰, 평균적으로 몸통이 좀큰 음봉을 그리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고점 부근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덜 빠지긴 했어요. 나스닥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유럽도 지금 비교적 큰 몸통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벤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미중무역 협상 관련해서는 전 세계가 아주 포트폴리오 짜는 데 있어서 아주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달러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환율도 오늘 또 올라서 1,167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좀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측면.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이제 주가 지수의 하락을 암시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관관계가 많이 낮은 상태. 그래서 중국도 오늘 0.3% 하락하면서 일단 주요 지지선은 무너뜨리긴 했는데, 근데 몸통이 길면서 음봉이 나온 상태는 아니라서 일단 뭐 조금 지켜볼 필요성은 있는데 중국이 반격을 할까봐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좀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코스피가 0.8%나 빠졌어요. 오늘 사실은 진짜 무서웠습니다. 하루 종일 빠져가지고, 이런 날에 또 잘못하면은 하나둘씩 툼에 나올 수 있어서. 근데 다행히 몇몇 종목 빼고는 뭐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코스닥도 있고. 업종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 업종 이 수급을 한번 보시면 오늘 얼마나 살벌했는지 알수 있어요. 대형주들 물론이고, 소형주, 의약품은 2%나 빠졌고요. 업종이 2%나 빠진 거는 진짜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전기전자 업종에 조금 들어온 거 말고는 거의 뭐 유통업 들어왔죠. 유통업, 그 다음에 통신장비 어딨나요? 통신업은 빠졌네. 그 다음에 섬유의복, 이거 보세요. 이런 경기 방어 성격에 있는 것들은, 이건 아니네요. 아무튼 이렇게 들어온 것들은 우리가 잡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면 너무 재미없어서 개인들한테, 물론 개인들, 외국인들, 기관들 다 관심 없어요. 근데 이 관련된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인덱스나, 좀 재미없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만 담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투매가 많았습니다. 기관이고 연기금도 최근에는 이제 거의 파란색이에요. 9월, 10월에 시장 받쳐줄 때는 대형주는 연기금이 다 쓸어갔는데 지금 오히려 이 물량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몇몇 종목 빼고는 일단 신규 진입은 조금 보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기관 인버스에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하나케미칼 이런 거 잡기 어렵거든요. 신세계, KH바텍, 현대차 있긴 하지만 거래량 미미하고요. 롯데신라 있고 휠라코리아도 있긴 하네요. 자, 외국인이 중요한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뭐 원투펀치로 카카오, 그다음에 그분 한분 여기 올라와 계시고. 또 하루 만에 바이오 수급 조금 들어오지만 다 미미해요. 지금 여기 우리 보고 있는 종목들 많이 올라와 있긴 한데
조금 미미한 부분입니다. 네페스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손님들이 네페스 사달라고 하시는 분이 오늘 몇분 계셨어요. 그럼 어딘가에서 또 정보를 들으셨다는 건데,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그러시면 네페스도 한번 관심 종목에는 넣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심은 있는데 이제 수급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전혀 부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비스 업종을 가져왔는데 SK 네트워크스, 그다음 휠라코리아에 오늘 생각보다 많은 수급이 들어왔어요. 다시 아무튼 저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사실은 저는 현대차에 정말 큰 비중을 싣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왜냐면 물린 것도 있고 지금 팔고 살까 말까 하는 종목들 중에서 현대차가 사실 가장 좋아 보여요. 12만 4천 원대, 이게 뭐 시장이 빠지든 좋든 오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근데 내년부터 수급이 대폭 개선될 겁니다. 실적 그리고 전반적인 자동차 관련 업종, 부품주, 장비주 다 내용이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 SL 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SL이 일단은 워낙 하락폭이 컸고 이 신뢰도가 높았던 200일선을 이렇게 강한 음봉으로 무너뜨려서, 사실 여기서는 손절이었는데 뭐 다시 손절 라인까지는 왔어요. 어쨌든 그래서 요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 만도와 같이 삼총사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요. 깜빡하고 기아차를 제가 계속 방송에서 빼먹었어요. 어쩐지 뭔가 계속 허전했는데, 오늘 2%는 하락했지만 또 이제 좋은 포지션에 와 있습니다. 우리 이거 4만 원이었죠. 진입가 4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로 대대적인 방송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뭐 4만 원을 잡기는 힘들었었다고 봤을 때, 왜냐면 이 상태에서 잡을 수 있는 분 많이 없었어요. 근데 댓글 보니까 몇몇 분 계시던데요. 4만 2천 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수급적으로는 실적 방면으로는 기아차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보시면은 2017년에 바닥을 찍고 18년에 회복에 대한 그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2019년에 실적이 좋을 텐데, 3분기에 일단 쇼크로 나오면서, 쇼크라기보다는 이제 기대보다 낮은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카카오 계속해서. 카카오는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낮은 가격에서 추천을 드렸지만 지금 와서 보시는 분 분명히 계시겠죠. 이게 주가가 늘 어느 시점에서 추천을 받느냐, 어느 시점에서 이 종목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보시는 거는 이제 베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향후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큰 폭의 하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여기까지는 좀 오반데, 뭐 여기까지 떨어진 게 몇몇 개 있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뒤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힐라코리아 지금 뭐 거의 이제 저의 방송 그 약간 운명을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렇게 정말 많이 응원해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몰랐고, 오늘 사실 일정이 있었는데 힐라코리아 반가워서 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는 사실 쉬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맨날 방송하다가 이 힐라 많이 빠지고 방송을 쉬면 또좀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오해하시진 않겠지만 혹시나 해서. 아무튼 오늘 4% 반등한 거는 이제 어제 큰 음봉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인 것 같고요. 이게 뭐 본격적인 상승의 신호라고 보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 일목 바닥은 사실상 강하게 뚫렸었거든요. 근데 다시 바닥을 이번에는 저항 삼아서 이또 이렇게 한동안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저점에 대한 그 신뢰도는 높은 편이라서 뭐 이게 뭐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일목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확인하시고 물타기나 아니면 신규 진입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코스피가 막 올라가주면은 뭐 강하게 얘기했겠죠. 근데 매크로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어저께 댓글 중에 이제 뭐그 사옥 팔고 뭐 어디로 갔다 하시는 분 계시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이제
부동산 리츠 관련해서 이슈잖아요. 좋은 사업 물건들은 팔아서 유동화한 다음에 현금으로 다른 데 투자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무 구조도 개선하고요. 현금 보유하면서. 그래서 뭐 사업 팔고 이런 것들은 뭐 직원을 다 자르면서 재무 구조 조정이 있지 않는 이상 그런 거는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실적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까지는 우려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어저께 투매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하루 만에 개인들이 또 놀래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저도 무서웠으니까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오죽했겠습니까? 일반 개인들도요. 자, 파라다이스는 정말 다시 한번 짚어드린 게 잘한 것 같은데, 나 오늘 또 빠졌고요. 근데 GKL이 많이 빠졌어요. GKL이 또 중요 지지선을 이탈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빠지는 거는 일단은 3%밖에 안될 때, 더 반등하겠지, 반등하겠지 하지 마시고, 일단 이런 거는 탈출 신호입니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탈출하시고, 역시나 이 먹이 사슬의 가장 상위에 있는 토비스만 올라가요. 이게 진짜 제가 무슨 나중에 책을 쓴다면 이 먹이 사슬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거래량도 작고 추천할 당시에는 미미해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최근에서는 수급을 다 싹쓸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왔네요. 팔때못 팔면은 안 된다라는 뭐 그런 말 많잖아요. 뭐 기회 줄때 팔아야 된다. 결국에는 정말 잘 파는 것 같아요. 이 실적 나오고 나서 아이고 어떻게 줄을 그어도 이렇게 긋죠. 하여튼 요첫 은봉 때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들을 싹 쓸어 모았죠. 그래서 팔려고 하는 기관 외국인 실적 좋네 하면서 담으려는 이제 개인 해서 꼬리가 아래로 길어섰는데 그 다음날 은봉을 뭐 거의 한 8, 9% 빼버리더니 지금 개인 물량 다 받아내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중요했던 거는 대차장구였거든요. 대차장구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지금 따로 뭐 포트 없기 때문에 가져오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 욕심을 너무 내시면 안 돼요. 이런 상황 잘 보시고 상대적으로 휠라는 오른 게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오른 게 없어요. 실적 좋고 다 내용이 괜찮아도 사실 부담이 없었거든요. 실적 보고 팔고 실적 보고 들어가는 종목은 또 따로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얘는 뭐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해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린 13만 원에서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거를 어느 정도 뭐 여기까지는 못 팔더라도 아무튼 뭐잘 파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하루아침에 쇼부 보려고 하시면 이게 안 됩니다. 알테오젠도 보세요. 이게 알테오젠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우리는 35,000원이에요. 진입가가. 이거는 무조건 35,000원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늦게 사셨던 분들도 뭐이 양봉 안에 다 사셨기 때문에 단한 번도 손실 보시면 안 돼요.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고점 부근에 와 있으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는 배 아프지만 이제는 베팅하셔야 된다. 근데 뭐 힘들다. 정말 힘든 모습 보여줬어요. 오늘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매도 신호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먹고 싶을 때, 더 먹고 싶을 때 숟가락을 내려놔야 되는 이제 그거는 정말 이렇게 당해보자 이렇게 한 10번 당해보시면 아마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근데 지금 한두 번 당해가지고는 운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튼 다 여러분께 저의 10년간 노하우를 이렇게 덤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저는 통달을 했습니다. 이제 먹고 싶을 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코엔텍 다시 한번 보여드리네요. 이 앞에 있는지 모르고 뒤에 또 가져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그냥 묻어놓고 가져가기에는 정말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만 원대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400원이면 4%인데요, 뭐. 그래서 조금 차트가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라서 아파트 이제 지역주택조합 지어지고 나서 2차 분양가, 3차 분양가 때 올라가는 것처럼 아파트값이 더 올라가는 것처럼 1차 분양가 때는 잡기 어려웠겠죠. 2차 분양가 때도 마찬가지고. 3차 분양가 때4% 올랐지만 점점 세네요. 아무튼 저점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런 종목이 이런 안 좋은 시장에는 좋아 보입니다. 자, 하루하루 다르게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지금 이 대응하실 시간적인 그런 측면이 부족하신 분들은 조금 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안전하게 투자하시고요. 오늘 시장도 고생하셨고, 내일도 좋은 일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